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많이 연주하시는 샵한 개의 곡을 하실 때 간단한 기초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한 개의 곡이면서 동시에 밝은 느낌의 곡이면서 끝나는 가사의 의미, 소린 키를 우리가 G 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가사의 끝나는 음이 솔로 구분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게 바로 예치 않으실 때는 곡의 느낌을 보시면서 구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샵한 개이고 가사의 끝나는 음이 솔로 끝나는 것을 G키라고 했는데, G키에서 우리나라 가요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두 가지 스케일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이것이 G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보이는 것을 우리가 G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2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솔, 라, 시, 레, 미, 총 6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 자, 이러한 음의 구성을 사용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곡들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한 개로 하셨을 때, 홍도야 우지 마라, 돼지의 항구, 항구의 남자, 이런 곡들이 대표적으로 이 있는 솔, 라, 시, 레, 미로 이루어진 G 펜타토닉 스케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이외의 음들은 이 곡의 멜로디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꾸밈의 악보에 이 외의 음들 말고도 간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거는 꾸밈으로서 순간 지나가는 음이기 때문에, 예, 이 스케일에 포함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케일을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음의 그 곡을 구성하는 멜로디의 재료다, 재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대표적인 우리가 말하는 트로트 곡에서는 이 솔라시 레미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곡들은 대다수의 곡들이 밝은 느낌의 곡일 때, 솔라시도 레미 파샵솔. 이 파샵을 P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들 중에서 이 스케일과 이 스케일의 차이점이 도가 빠지고 파샵이 빠졌지에. 그래서 만약 이러한 곡들에게서 도나 파샵이 멜로디에 들어간다면 어색하게 들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번호를 붙여놨는데, 소를 1번이고 라를 2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로도 암기해 주시고요. 자, 이런 펜타토닉 암기하실 때는 4번과 7번 음이 빠져서 1, 2, 3, 5, 6, 음으로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예, 운지하실 때나 음악적으로 이해하실 때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작은 영어 이름들이 있는데, 예, 자, 이거는 한 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리 영어 이름으로 G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G, 키 이렇게 말씀드렸지에, 예, 여기서 어떤 음이 소린 이 G란 음을 따와서 G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이름도 영어로 암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A가 되겠고, 시는 B가 되겠고, 예. 그 다음에 도는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레는 D가 되겠고, 미는 E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인데 파샵이 붙었으니까 F샵, 예,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요사님들이 많이 연주하시는 이 펜타토닉은 총 5음계지에 5개 음으로 되어 있고, 솔라시 레미로서 이러한 곡들의 구성음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오늘이 젊은 날, 김용인 가수님의 곡도 샵한 개로 연주할 때는 펜타토닉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곡 중에 신나고 빠르면서 밝은 곡들은 트로트에서 거의 다 펜타토닉 스케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번 반복하시면서 또 이런 이론도 알아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G스케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스케일이 뭔가 하면, 자, 이거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런 음이 있을 때, 이거에 해당되는 영어 이름을 암기해주셔야 돼요. 도는 시고, 레는 D고, 미는 E고, 파는 F. 요, 솔이 요 G거든요. G고. 여기에 A가, 이게, 그, 라가 A에 해당되고, 예. C가 B에 해당됩니다. 예, 요거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쉽습니다. C, D, E, F, G까지 암기하시고, A, B, 이래 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A, B, C, D, E, F, G, 요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요렇게 돼 있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예, 요거 암기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G 스케일은 뭐냐면, 여기 G에 해당되는 게 쏘리쏘리라고 보이시지? 예, 그래서 이솔 음부터 쌓아 올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을 쌓고, 여기서 중요한데, 예, 이게 우리 귀에 들릴 때 상대적으로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런 의미로 들려야 되거든요. 그 들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자리에 이파 자리를 갖다가 샵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여기 그냥 G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에 샵이 하나 붙고 솔부터 출발해 가지고 솔라시도레미피솔 이렇게 되면 이게 G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음악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만약에 요거를 다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들을 수도 있냐면 그거 도레미파 솔라시도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 음감적으로. 그래서 이 보면 샵한 개가 붙은 G 스케일을 갖다가 뭐 다른 우리 키들로 다른 스케일로도 변환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 일단적으로는, 아, 샵이 파에 하나 붙고, 솔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렸다 하면 제일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G 스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 스케일에서 끝나고, 만약에 샵이 한 개가 붙는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래. 또 스케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미부터 출발해가 미, 피, 솔, 라, 시, 도, 레, 미,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또 스케일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음만 다르게 했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E 마이너, 내추럴, 스케일이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성이 똑같은데, 스케일 이름을 따르게 하지. 예. 자,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음악적으로 장조, 단조를 구분해야 되니까. 밝은 느낌의 곡과 어두운 느낌을 구분해야 돼서 그런데. 자, 그러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음이 똑같은데, 거기 어두운 느낌이 나고 그렇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끝나는, 가사의 끝나는 음이 이렇게 솔로 끝나게 작곡을 해버리면, 밝은 느낌이 되고, 가사의 끝나는 음을 이렇게 미, 이거 보이시지? 이 미를 하게 되면 어두운 느낌이 되거든요. 결국 G 스케일이나 E 마이너 내추럴 스케일이나 구성은 똑같은데 가사의 끝나는 음을 이 음으로 하느냐, 이 음으로 하느냐, 예, 그런 차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예. 자, 그런데 웃긴 거는 E 마이너 이렇게 마이너 계열의 스케일에서는 자, 뭐가 한개더 추가될 수 있느냐면 여기에 레에 여기에 샵이 붙어가지고 요렇게 일곱 번째 음을 갖다가 샵을 붙여가지고 스케일을 또 이름 지은 게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 E 마이너 하모닉 스케일입니다. 하모닉 스케일. 그래서 레에 샵을 붙여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좀 단조 느낌 나는 거, 좀 어두운 느낌이 나는 곡들에 보면 이렇게 레에 샵이 붙어 있지. 예.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요 스케일을 써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이 스케일을 써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개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또 마이너 스케일 쪽은요 보면
마이나 계열 쪽은 스케일이 많습니다. 세 개가 되거든요. 솔라, 시, 도, 레, 미가 돼 있는데, 여기서 아까 요거 하나 붙였고, 요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자, 이게 뭐냐면, 6음하고 7음을 올렸지. 1, 2, 3, 4, 5, 6, 7, 8인데, 6음하고 7음을 올린 게, 이걸 뭐냐면, E 마이너, 멜로딕 스케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로딕 스케일. 예,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한 번씩 연주하시다가 보면, 샵한 개짜리인데 도샵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멜로딕 스케일을 쓴 겁니다. 자, 이거 명칭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따로, 안 해주셔도 되는데, 자, 이 스케일을 공부할 때, 이 운지 연습하시면서, 이 이론이 조금 들어가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제 이해가 빨라집니다, 이해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저는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예,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지 연습을 하시면서, 아, 요렇게 진행되는구나 하시면, 이제 곡을 연습하실 때, 다른 음을 짚는다든지 그런 실수가 적어지겠지. 예,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예, 말이 조금 이제 끊기는데, 좀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음 이름이 이렇게 되었고, 샵한 개가 붙은 거, 기본적으로 해서 솔부터 출발한 거를 G 스케일을 하는데, 솔라, 시, 도, 레, 미, 피, 솔. 자, 이거를 G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밝은 느낌이 나는 스케일이고, 그를 구분한 요령은 가사에 끝나는 음이 솔로 끝나버리면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조표를 가지고 미부터 출발하는 게 있습니다. 미, 피, 솔라, 시, 도 요거 안 붙은 거, 샵안 붙은 거, 레미가 있는데 그를 E 마이너 내추럴 스케일이라 하고 만약에 그것도 만약에 어두운 느낌이 난다고 내가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려면 끝나는 가사의 음이 미로 끝나버리면 된다 했지. 결국 E 마이너 내추럴 스케일이나 G 스케일이나 구성음이 똑같다. 스케일상으로 구성음이 똑같은데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순서가 보이고 그거를 구분하는 요령은 끝나는 가사의 음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7음 E 마이너 내추럴 스케일에서 7음을 올려버리면 이거를 E 마이너 하모닉 스케일 가요나 팝에서 굉장히 많이 쓰지.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6음까지 반음을 올려버리면 E 마이너 멜로딕 스케일이라 해가지고 가요 중에서 멍해라든지 그런 곡에도 등장합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기억한 바로는, 그, 가을, 아, 그, 최근에 가수분인데, 잠시만요.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아, 갈색축, 예, 갈색축에도, 예, 이 스케일이 등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케일 총네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네 가지를 배워봤는데, 자, 연습하실 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보통, 솔라, 시, 도, 레, 미, 피, 솔 하거나 솔, 피, 미, 레, 도, 시, 라, 솔 이렇게 스케일을 많이 연습하시는데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작하는 음을 달리게 하는 겁니다. 솔라, 시, 도, 레, 미, 피, 솔도 해보시고 라부터 출발해서 라, 시, 도, 레, 미, 피, 솔, 라 이렇게 해보시고 시부터 출발하셔서 시, 도, 레, 미, 피, 솔, 라, 시 예, 이렇게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왜? 이 음을 갖고 놀고 있지. 그래서 뭐, 원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모드란 개념이 있는데, 그거 빼고, 그냥 이것도 구성음적으로 해서, 아, G 스케일을 갖다가 순서를 달리해서 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순서 음을 순서를 달리해가지고, 도, 레, 미, 피, 솔, 라, 시, 도, 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E 마이너 스케일도, 미, 피, 솔, 라, 시, 도, 레, 미 하시고, 피, 솔, 라, 시, 도, 레, 미, 피. 이렇게 하시고, 또 여기에 이 하모닉 스케일에서 레샵이 붙어 있지. 붙어 있는 상태니까, 미, 피, 솔, 라, 시, 도, 레샵, 미. 해보시고, 피, 솔, 라, 시, 도, 레샵, 미, 파샵. 이렇게. 또, 솔, 라, 시, 도, 레샵, 미. 하고, 피, 솔. 있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음을 달리게 하셔가지고, 계속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더욱더 이제, 그, 뭡니까. 스케일을 파악하는데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쌓았는데 순서를 달리해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있지만 순서를 달리해서 진행을 하셔도 그 스케일이 운지가 빨리 될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진짜 빨리 독보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예. 손가락이 이제 편안하게 운지가 될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케일 연습 지루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